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번지 소식에서는 저강도 스킬 기반 매치메이킹, 광해 몰락, 월드 퍼스트 클리어 레이스 통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에 저강도 스킬 기반 매치메이킹을 점령에 적용시키면서 잘못된 업데이트로 인해 다른 플랫폼과의 PVP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바로 조치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저강도 스킬 기반 매치메이킹에 대하여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적용 후 일주일 동안 무엇이 확인되었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아봅시다. 1주 차에는 이전 시즌의 첫 주보다 14만 시간 많이 점령을 플레이했고 점령을 플레이하는 수호자의 수가 11% 증가했습니다. 평균 매치메이킹 시간이 5초에서 10초로 증가했습니다. 전체의 0.1% 고급 스킬을 가진 구간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을 때는 평균 90초의 매치메이킹 시간을 가지며 사람이 없을 때는 평균 200초의 매치메이킹 시간이 걸렸으며 낮은 스킬을 가진 구간의 경우에는 매치메이킹 시간이 최대 120초이며 정말 최악의 경우일 때만 240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킬 기반 매치메이킹이 없을 때보다 최고 플레이어와 최저 플레이어의 격차가 줄었으며 자비 게임은 4%가 줄어들었고 스코어로 종료된 게임은 4% 늘어났습니다. 한 게임에서 최고 점수를 낸 플레이어와 최저 점수의 플레이어의 킬수 차이가 30명이 넘는 게임은 이전 9%에서 2%로 줄었으며 이 둘의 처치수 격차가 10명에서 19명 사이인 게임은 35%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경기에서 나가는 플레이어의 비율이 8%에서 12%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그룹 리더 간 최상 연결 품질을 위해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매칭 시간이 2분을 넘었을 때 전반적인 연결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조만간 모든 플레이어 간 연결 품질에 대하여 나은 그림을 제공할 몇 가지 분석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패치에서는 점령에 중독 포기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할 것입니다. 복강 레이드인 왕의 몰락이 돌아오면서 월드 퍼스트 클리어 레이스와 함께 여러 사람이 레이드를 플레이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드 퍼스트 클리어한 팀은 이번에 세 번째 우승을 하게 되었으며 챔피언 벨트를 가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번지 재단에서 재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팀 루비콘과 협력하여 9월 한 달 동안 자선 모금을 시작합니다. 10월 1일 오후 3시 59분까지 미화 $50 이상을 기부한 플레이어는 희망의 씨앗 문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마존 프라임 게이밍 제공 보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게이밍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유저들은 해당 페이지에 방문하여 번지 등 계정을 연동한 후 보상을 요청하면 아만다 홀리데이에게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보상은 달시 저격 소총, 이 무기에 장착이 가능한 꽃단장 무기 장식, 기계와 경이 우주선, 프라임타임 독점인 우주 해적 고스트 투영, 독점인 자력 문양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8시즌 임무인 회수와 구원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즌 패스를 구매했는데도 시즌 패스가 필요하다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해적 그림자 에너지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수와 구원 임무를 완료하고 거미와 대화한 후 닻을 올려라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하고 헬름의 별자리표를 방문하여 함성 강탈자의 항해 퀘스트와 선장의 아틀라스를 얻으세요. 그 후에 시즌 패스에서 우주 해적 그림자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핫픽스 6.2.0.2가 출시되었고 전기, 타이탄, 워록이 생존력에 의한 데미지 감소를 얻지 못하는 것을 수정하는 등 여러가지 패치사항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인 9월 8일에도 핫픽스 6.2.0.3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쇼케이스를 본 플레이어들은 트위치 드롭스 모양을 획득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트위치 드롭스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세요. 그래도 안되면 해당 페이지를 방문해 문양이 있으면 요건이 갖춰진 것이며 번지네 계정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게임 내에서 수집품, 기타, 문양, 일반에서 별의 탄생 문양을 얻었는지 확인하세요. 알려진 문제사항, 왕의 몰락 인장 완료시 필요한 지나친 열정 업적이 클리어 불가능합니다. 일부 겜비 천상금은 가디언 영어 스펠링이 틀리게 나와있습니다. BXR55 정찰 소총은 강화 특전을 모두 장착해도 금테두리가 되지 않습니다. 헌터 레이드 머리 바구에 필멸의 약 왕의 몰락 개조품이 2개 나타납니다. 왕의 몰락 끌어주기가 통계 추적기에 올바르게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전쟁 사제와 싸우기 전에 벽 뒤에서 소환될 때가 있습니다. 균열 잊혀진 구역 업적이 누락되어 있고 보호막이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자르게 로브 장식은 네자르게 죄의 외형을 바꾸면 공명 효과가 없어집니다. 귀족정의 팔 장식 위주의 잘못된 형상이 있습니다. 여명의 합창 워록경이 방어구는 수집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즌 원정 활동은 게임 후에 통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나 경위 퀘스트는 플레이리스트 활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폭풍 몰입은 공격하는 동안 피해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현상금 인벤토리가 가득 차도 별자리표 반복 현상금이 계속 구매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